오늘은 강원도 강릉 금학동 쪽에 있는 곽간의 시오야끼로 왔습니다. 여러분들 시오야끼라는 메뉴가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일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대패 삼겹살을 볶아서 야채하고 버무려서 이렇게 볶아주시더라고요. 이게 바로 시오야끼인데 와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.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리고 반찬도 굉장히 잘 나와요. 고깃치고 이렇게 사모님께서 네 직접 다 이렇게 구워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대로 가셔야 됩니다. 네,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 평일에 오시면은 계란 포판찜 뭐 된장찌개 음료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서비스입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묵사발도 주문해서 먹었는데 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여러분들 이렇게 와 정말 정신없이 혼자서 많이 맛있게 먹었습니다. 네 여러분들 진짜 이 시국에 물가가 정말 고물가잖아요. 네 정말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 보시면은 배달도 가능하니까 배달도 참고해서 그 배달도 시켜드시고요. 마지막 마무리로 볶음밥을 먹었습니다. 치즈 볶음밥 와 굉장히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. 강릉에서 여러분들 서민들을 위한 식당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영업시간이 11시부터 밤 11시까지 하고요. 와 볶음밥까지 완벽했습니다. 네 서민들을 위한 식당 저렴한 가격으로 배 터지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와, 네 단체 모임 회식 장소로도 좋고요.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셨다면은 강릉 오시면은 곽간의 시오야끼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. 다른 데가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존맛.